그려주시 바랍니다.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?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. 아침하기처럼 시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.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 계시든 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.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도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. TV나 인터넷,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그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꼭 근처 교회에 나가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. 근처에는 순복음교회 찾아서 가셔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. 믿음으로 결단하신 분들이 이 기도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.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저는 죄인입니다.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.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.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.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주님을 환영합니다. 참 잘하셨습니다.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. 다 일어났어. 주여, 성령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모습 닮아가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.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. 주여, 주여, 주여. 할렐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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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,